김메로의 재미 쇼. 김메로의 재미 쇼. 제가 또 오늘 배로님이 휴가라고 하셔가지고 아, 내가 또 이 자리 또 엄청 찾는데 또 아유. 엄마? 아, 배로님. 이거 봐요. 휴가 가셨다면서요? 이거 봐요. 근데 찌님이 이 자리를 뺏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왔어요 지금. 아~ 놀다가 왔잖아요 지금. 클럽에서 지금 스테이지 아, 받고 있다가 왔잖아요 지금. 어디 클럽인가요? 저기 이제 그 바닷가 클럽 있어요. 이 옷은 주인이 베로님 거였어요. 어딜 가나 주목을 받아. 해외 이거 입고 해외 나가니까 아 진짜? 사인을 100명에서 저쪽에서부터 사인해달라고 달려와. 아, 스멜이 납니다. 뭐 찐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야 뭐 그냥 뭐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산? 바다? 바다. 네. 저도 바다 갔다 왔어요. 외국 갔은 것 같은데? 저는 태국. 바닷가에 보면은 모기 말고 뭔가 무는 벌레가 있더라고요. 샌드플라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샌드플라이? 여기가 띵띵 멋있어요. 띵띵. 신이님도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깊은 바다에 과연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지. 심해. 우리가 심해에 뭔가 살고 있다. 심해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심해가 몇 미터부터 심해일지. 심해 딱 한번 찍어보십시오. 1km? 1000m? 아까 1km가 1000m잖아요. 아 맞네. 똑같은 얘기를. 200m. 아 진짜? 200m 밑에 바다를 심해, 깊은 바다라고 하는데. 오! 짜자잔. 와! 짜자자잔. 짜잔. 귀여운데 오싹해. 이거야 봐. 오싹하죠. 오싹해. 아니 근데 되게 귀여운데 이게 왜 귀엽죠? 여러 가지 일러스트가 되게 귀엽잖아요. 만화가 나와 있어서 만화체로 이제 단순화를 시켰지만 실제 이 심해 생물들을 보면 기절 초풍합니다. 아 진짜? 밤에 잠도 못 자지. 아 진짜요? 정말 진짜. 꿈에 나오면 어떡해. 오늘 한자는 바로 다름 아닌 깊은 바다의 깊은이 되는 깊을 심이 되겠습니다. 깊은 바다로 가자. 깊을 심. 귀여운데 오사케 심해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뿌잉뿌잉. 처음 보는 이만큼 이름이 아주 생소해요.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 이름의 중간 부분을 비워놨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서 채워넣는 겁니다. 시작. 정답. 말도 안 했는데? 불고기. 구운 고기. 저 죽고 나서 죽고 나서. 귀신 고기. 아 정답. 유리. 아 뭐라 해야 되지? 오징어보다 더 맛있는 거. 문어. 아 유리 문어. 뭐야? 유리 문어. 아 유리 문어. 아. 자 다음. 기름. 아 어 이거 맞지. 맛있지. 제주산 맛있다. 오케이 돼지. 정답. 아, 기름 돼지 꼬치. 아, 제주 가면 맛있겠다. 아 배고파. 점심 뭐 드실래요? 제주산에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촥 해가지고 이렇게 촥촥 먹으면 그냥 살이 촥촥 하는 게 있잖아요. 제주산 촥 은. 은. 아 정답. 네. 갈치. 네. 기름 갈치 꼬치. 와. 되게 맛있겠다. 하나 둘 셋. 짠. 바늘 아기. 앉는데 뾰족뾰족해서 잘 못 앉겠어. 그럼 무슨 좌불안석. 푹신푹신한 엉덩이 까는 건데 지압 바늘 지압 아기.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엉덩이 깔고 앉는 거. 아 방석. 그렇지. 바늘 방석 아기. 정답. 아. 바늘 방석 아기. 짜잔. 태평양이었나? 오 뭐, 웬일이야. 너 왜 웃어? 왜 웃어? 조효소의 히로토미. 아니야 사람 아니야. 뭐냐면 큰일 나겠네 이 사람이 진짜. 긴 생선을 뭔가 장어덮밥. 그렇지. 오 맞아요? 거기에 뭐 도요새 장어. 아 도요새 장어. 네. 그게 그렇게 도요새 좋다고. 장어. 네 좋다고 하는데 그 모양을 어물.
어물쌈. 약간 작은 오징어 같아. 요만해. 꼴뚜기? 아니 꼴뚜기. 정답. 아, 투구기 아, 꼴뚜기. 투구기 꼴뚜기가 있습니다. 투구기. 아. 와. 잘했어. 근데 진짜 표현력이 뛰어나시다. 아유 아닙니다. 김메로의 재미 쇼. 깊은 바다로 가자. 깊을 심. 아 진짜요 이거? 아니 뭐? 제가 고른 이유가 있어요. 왜요? 닮았어 둘이. 볼이 닮았어 볼이. 왜 닮아요? 귀엽긴 한데 실제 초롱왕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란. 오! 닮았죠? 아 이게 뭐야? 이게 닮았다고 생각해. 피부 톤 하면 까무잡잡한 게. 오늘 금서님이 저 오늘 한 시간 동안 해주신 얼굴인데. 그래서 저희가 뒤에 지금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진짜 서로한테 닮은 심해 생물을 골라줍시다. 아 이거 필요 왔어. 필요 왔어. 필요 왔다면 먼저 한번. 아, 너무 닮았어요. 어떡하지? 너무 닮았어. 거 제일 비슷하게 생겼던 거 하나 닮고. 나도 인정. 난 줄 알았어. 여기 맨 거울이 있다고 생각했어. 거울이 띠용. 저도 골랐어요. 어, 뭐예요? 오야 귀엽잖아. 단투의 해파리 귀엽다. 이거 닮았어요. 아 진짜? 어. 아니, 너무 귀엽다 이거. 해파리 같은 얼굴? 네 해파리 같은 얼굴. 아 왠지 인정. 콧구멍이 좀 닮은 것 같아. 콧구멍이. 이 그림만 봤을 때는 귀여워요. 귀여운데 귀여워, 진짜 귀여워. 실제 사진을 보면 오싹합니다. 하나 둘 셋! 짠! 오!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얼굴인지 몰랐네요. 아, 근데 눈이 대박이죠. 이렇습니다. 어, 너무 무섭다. 무섭죠. 네. 근데 되게 얼굴이 억울하게 생겼죠. 닮았다고? 네. 제가 이문아. 어, 완전 닮았어. 어후. 완전 닮았어. UFO처럼 생긴. 어, 귀가 뿔 같아. 심해 아이돌이래요. 해저에 있을 때 약간 UFO처럼 동동 떠다닌다. 아 진짜? 어. 어디가 눈이지? 아 이게 눈인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기하게 됐네 이거는? 뭔가 네. 물고기 안에 또 물고기가 있는 것 같은. 짜잔. 자! 오! 오야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에어리온 아닙니까? 이 내장이 다 보여 지금. 귀신고기! 징그러 징그러. 이게 지금 귀신고기? 살아있다고? 얘 지금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입을 벌리고 산답니다. 웬일이야?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귀엽냐? 오싹하냐? 마지막!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아이고! 오! 오! 이 일러스트 너무 미화시킨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오! 얘 어때요? 얘? 아 너무 귀엽죠? 귀엽죠? 소세지에 나. 얘 어때? 오! 싫어 진짜! 김메로의 재미 쇼! 오늘 어땠습니까? 아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아니 뭔가 좀 더 알고 싶어. 나는 아 바다를 좋아해서 다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귀여운데 오싹해 심해 생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2탄이 있습니다. 2탄. 아 심해 생물을 찾아서 2탄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김배로의 재미쇼 인사드리겠습니다. 깊은 바다로 가자. 깊을 심! 안녕! 안녕! 유후! 김메로의 재미쇼!